오늘 그만하자 이거. 음식 월드컵이나 좀 잠깐 할까? 남은 시간 동안? 고문이긴 해, 자체 고문. 와, 어이, 강하긴 한데, 찜닭도 맛있긴 한데, 모듬전이 좀 빡센데? 모듬전을 고추랑 양파 썰어서 간장에 이게 딱 해내 있는 거기에 딱 전을 진짜 거기 찍어서 양파랑 고추를 같이 이렇게 집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롱님, 좋은 그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게, 육전. 아니면 고추전인데, 고추전, 고추 안에 고기 들어가 있잖아. 그거. 많이 먹었어. 나도 그, 방송 끝나고, 아니면 휴방 때 야식으로 많이 먹었거든. 깻잎도 깻잎전인데, 깻잎에 또 고기가 있어요. 그럼 그거 착 하면, 으아. 뭘 로스트비프야 씨. 아식. 아 치워. 이 시간에 음식 월드컵은 선 넘었지. 아 뭐야? 뭐 이런 게 생겼어? 오케이. 내가 설명을 굳이 안 하는 거는 그냥 뭐 그냥 그 정도야. 어? 알겠지? 구태여 설명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어! 제육볶음은 이게 양념이 좀 이래도 이거를 상추에 얹어가지고 쌈장을 진짜 이만큼 올려. 마늘, 고추 이렇게 썬 거를 올려. 그 다음에 상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하면 밥이랑 같이 이렇게 하면 죽이긴 하는데 이 장어구이도 이게 소금구이랑 양념구이를 이게 어? 여기에 생강을 조금 살짝 올려. 그러면 그게 약간 느끼함을 싹 잡아주면서 생강이 향이 싹 돌면서 이 장어구이가 이게 딱 뭔가 이 어? 아, 기름이 싹 오면서 이게 고소하게 어? 촤 입에 퍼진단 말이지? 어? 아 잠깐만. 아 근데 장어가 비싸. 아 제육. 아 근데 제육 둘 중 하나가 지구에서 사라진다? 아 근데 제육 사라지면 안 될 것 같긴 해. 장어는 안 먹어도 오래 안 먹을 수 있는데 제육은 좀 오래 안 먹기 좀 쉽지 않아. 어 그럼 제육을 세상에 잔류시켜야 될 것 같아. 뭐야 이 집에 나토. 와 햄버거 맛있겠네. 아 일단 올려. 상대 안 되는 거는 개발은 그냥 올려. 고민 안 하는 건 그냥 올려버려. 아씨. 이렇게 보니 한식이 진짜 라인업 미쳤네. 크크크크. 와 밥을 진짜 여기 딱 넣고 김가루 살짝 해가지고 진짜 비벼가지고 이렇게 여기 안에 여기 겨드랑이 같은데 여기까지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긁어가지고 안에까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아니다 요 콩나물 여기에다 게장 이거 요거 비비고 싶다. 요 게장 요 안에 있는 거 긁어가지고 여기다가 한 3개 정도 게장 3개 정도 요 위에 이게 다 끓어가지고 부어가지고요. 오고해 이게 이거 먹으면은 맛있겠다. 와 때깔보소 훈제야? 훈제여도 삼겹살에 맞긴 한데
아, 둘 다 좋아하긴 해. 참치 타닥기랑 오돌뼈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오돌뼈를 더 좋아하긴 해 나는. 참치 타닥기도 맛있고 참치 약간 그 고추장이랑 버무린 그거 있거든요. 이자카야 가면 그것도 잘하는 집 가면 기가 막혀. 참치 고추장이 이렇게 버무린 그 술안주로 진짜 오돌뼈? 근데 오돌뼈가 막상 뼈가 많이 없긴 해. 있긴 한데 또 뼈가 막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아. 어 거기 붙은 그 고기가 그 약간 좀 쫄깃한다고 해야 되나? 그 식감이 좀 그런 데를 부위를 쓰는 거지 뼈가 막 많진 않아. 어 있긴 한데 걔도 오돌뼈 이거 그 주먹밥이랑 같이 먹으면 개고트일 듯. 오돌뼈를 한 반 정도를 그 주먹밥 있잖아 날치알이랑 뭐 마요네즈 조금이랑 김가루랑 밥이랑 이렇게 해서 깨랑 볶는 거에다가 거기 이제 딱 넣어서 어 아 잠깐만 어 와 이거는 술이랑 먹으면 진짜 지리는데 이거 소주랑 먹으면은 근데 이게 연어장은 또 근데 밥도둑이긴 해요 이 간장장이 어 이거긴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면 랍스터 버스터구이를 없애겠지만 지금 먹으라고 하면 난 버터구이를 먹을 것 같긴 해 이 랍스터의 이 버터가 이게 지금 이게 먹으라고 하면 이걸 먹지 먹기야 어? 아 짜장면도 참 고동 참 근데 평생 선택하라? 그러면 짜장면이긴 해 이거는 한번 먹으면은 쿨타임이 반년에서 1년이라고 치면 짜장면을 한번 먹어도 쿨타임이 한 1개월, 2개월 뭐 한 그렇게 금방 도는 편이긴 해 짜장면이 어 고춧가루 딱 뿌려가지고 고춧가루 뿌려야 돼요 꼭 소금구이 갈치는 맛있긴 한데 번거로 뭐 대하도 마찬가지지만 난 대하를 너무 좋아해 대하를 좋아해서 내가 생새우도 먹어요 저는 생새우도 먹어 난 초장 찍어서 와 치즈 씨 우나기도 이렇게 먹고 여기에 그 집은 일본에서 먹는 데는 어디든 그럴 거야 그 약간 가쏘 약간 그 국물 우린 거 그게 있어요 주전자에 요만큼 담겨 나와 어 그래 그거 그 뭐 그런 뭐 있어 뭘 우린 거 그거를 오차지케야 밥을 먹고 좀 남은 거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또 기가 막히거든. 근데 피자가 생긴 게 이게 좀 치즈가 이게 좀 사정없이 늘어나네. 치즈 토핑 추가한 것 같아. 모양새가 이거 치즈 토핑 추가했어. 입에서 치즈가 진짜 꾸덕하게 쩍쩍하고 씹힐 것 같아. 이게 고소하게 아주 그냥 응? 꾸덕꾸덕하게 씹힐 것 같아. 이거 생긴 게. 식감이 그래 지금 보면 어? 딱 베어보면 씹으면 치즈가 치즈 추가 그러니까 치즈 추가하면 야, 뭐 청국장이야 아 근데 김밥도 좀 빡센데 불고기인데 아 근데 불고기 나 요새 좀 끼수이 된 것 같긴 해 쫄면 존나 맛있대 나 쫄면 원래 안 좋아했거든? 나 어렸을 때 라볶이만 좋아하고 쫄면은 좀 안 좋아했거든? 쫄면이 그 뭔가 그 저 양상추에 양배추에 저 당근 저 콩나물이 저 쫄면이랑 어우러지는 그 식감 거기에 그 양념 맛이 어우러져서 기가 막혀 막 아삭한데 또 그 쫄면의 그 쫀쫀함이 또 같이 씹히면서 참기름 향도 좀 나면서 크크크 그래서 내일 점심 해장 추천 조며 후
오리 주물럭은 조금 나 오리는 개인적으로 양념보다는 그냥 훈제나 아니면 그냥 구워먹는 오리를 좋아해가지고 어?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나는 쫄면을 그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아. 쫄면 말이 없다. 소시지 없이 살 수 있냐? 쉽지 않은데. 근데 그냥 이 책만 보자. 수제 소시지와 고추잡채를. 근데 맛있기는 난 고추잡채가 맛있긴 해. 이거 난 고추잡채 밥도 비빔밥 고추잡채 볶음밥도 좋아해. 고추잡채가 맛있긴 해. 수제 소시지는 진짜 좀 맛있는 데 가서 독일 한번 가서 먹고 싶긴 해. 와? 와, 아 잠깐만. 아. 이거 밥이랑 같이 먹고 비벼서 콩나물이랑 상추 썬 거랑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밥에 얹고 거기에 쭈꾸미 볶음을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이게 김가루랑 그랬지 비벼서 참기름 조금 많이 넣으면 안 돼 참기름을 조금만. 그래서 밥이랑 이렇게 비벼 먹으면은 진짜. 그리고 후식으로 제주 고기 국수를 고기랑 국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난 콩나물 해장국은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순댓국이랑 뭐 감자탕 이런 거 좋아하거든. 뼈 해장국, 뭐 돼지 뭐 국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콩나물은 딱히. 어? 와 쿨. 와 이거 초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하면은 진짜 씨 기가 막힌데 진짜. 근데 많이 못 먹어. 한 네 개인가 다섯 개 먹으면 슬슬 물려. 많이 물려. 둘 다 볶음면이죠? 쏘야죠? 군대에서 진짜 국밥이죠? 어? 돼지국밥이죠? 못 이기죠? 미역국이? 와, 이 뭐야? 혐이야? 아, 현매치야? 뭐야, 이게? 오이내국이랑 씨발 코데리찜이 왜 나오는데, 두 개가? 이상형 아니야, 이거? 왜 이러는데, 이거? 혐다리랑 혐이냉국이 왜 동시에 나오는데 이거? 나 순간 이거 진짜 눈을 의심했네. 이건 양념 맛. 이거는 어 이건 그냥 진짜 입가심 원툴인데? 이건 진짜 약간 좀 매운 집 있잖아. 아구찜 뭐 이런 매운 집을 가서 기본으로 나오는 동치미 국물 같이 나오는 약간 오이냉국 같이 약간 좀 입가심하는 용으로만 먹지? 이거를 뭐 딱히 뭐 이걸 전문 이런 걸로 먹나 이걸? 잘 코다리. 와. 두 글씨 지린다. 진짜 생긴 거 지린다, 이거. 근데 두부가 좀 더 투박하고 수제 두부 느낌 났으면 좋겠어. 더 막 두부 전문점에서 산 것 같이 콩이 꽉 차 있어가지고 두부가 막 진짜 와, 막 그 투박하고 거친 느낌의 결이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두부에. 아이! 아, 나 도가니도 난 별로 안 좋아해. 좀 끈적해서 여기 입에 이 뭔가 이게 싫긴 해. 또매한국은 더 싫어. 와, 오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냐? 제가 선지 해장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선지를 싫어해요. 죄송하지만 푸아그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맛이죠? 먹어보질 못해서 제가 뭘 모르겠는데요 이게? 푸아그라가 뭐죠 이게? 거의 간이긴 한데 이게 뭔 맛이야? 그냥 순대에 간맛 나? 샌드위치지. 난 해물찜. 닭 한 마리 좋겠는데 해물찜. 해물찜에 그 다하고
해물찜을 이 양념을 간장 살짝 연한 간장 소스에 살짝 찍어서 이게 먹고 그 다음에 저 남은 거에다가 밥을 볶아 먹는 그 맛. 나 추어탕 싫어해. 미꾸라지 간 거 싫어해. 과메기 싫어해. 훈지오리. 라조기는 깐풍기 뭐 그 탕수육 뭐 그냥 약간 양념이랑 그 뭐 닭이냐 뭐 그거냐 뭐 얼추 비슷한 것 같아. 와 이거 아 배가 계속 고프네. 찐만두인데 이게 난 딤섬이면 딤섬인데 이게 찐만두야 그냥 순수. 근데 찐만두 만두도 근데 만두 맛집 가면 이거 진짜 미치는데 맛. 어? 진짜 만두 맛집 가면 만두도 이거 미치긴 해 이거. 고기만두 김치만두 진짜 미치긴 해. 찐만두 가겠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근데 냉이는 된장찌개 넣으면 맛있는데. 아, 나 근데 왜 해물 누룽지탕이 더 좋지? 끈적해가지고 국물이 짭조름하고 약간 좀 이게 해물도 있고 그냥 뭔가 고소하고 술이랑 진짜 기가 막혀. 이것도 맛있긴 한데 스키야키 이거 해가지고 여기 간장 이렇게 간장이랑 이거 계란이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긴 한데 누룽지가 뭔가 그냥 뭔가 농축된 그 맛이 어? 있어요. 짬뽕. 아 오징어 묵국은 좀 산 넘었는데? 오징어 묵국은 칼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국물이 하얘? 한 소시지. 꽃게찜은요 진짜 좀 뭐랄까 너무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요. 폭립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웬만한 사이즈가 아니고서는 이게 쉽지 않아. 어? 너무 쉽지 않아. 그 게장은 그래도 탁 누르면 쫙 나오는데 게도 나오기도 이게 뭔가 이게 좀 막 이렇게 긁어서 먹어야 되고 힘들어. 아, 빠야 먹어보고 싶다. 빠야 저 스페인 음식이지. 저 맛있다는데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이거 하나면 밥 반 공기. 두 개면 밥 끝. 꼬막 무침 맛있긴 한데. 맛있긴 한데, 이게, 아, 웃고. 딱 한 입만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뭐하지 정말. 딱 한 입만. 아 콩국수 이씨. 콘치즈 횟집 안주 곧. 된찌 난 된찌를 제일 좋아해. 보리굴비. 좀 잘하는 데 가서 먹어야 돼. 난 비싼 데 가서 먹긴 했는데 맛이 없대. 좀 비리더 향이 좀 싫던데. 나는 매운탕이 좋아. 아니 보리굴비 향이 좀 이게 좀 녹차 이렇게 해가지고 밥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는데 좀 이게 생각보다 조기 이런 건 좋아하긴 해. 와 비빔밥 왜 이렇게 맛있게 육회야. 진짜 조합 환상적이다. 애호박에 당근, 시금치, 약간의 요 콩나물에 육회, 계란에 후라이에 고추장에 이건 뭐야? 와 이게 고사리는요 이런 육회가 들어가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고사리가 들어갈 거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기 진짜 조금 약간 좀
민찌 같은 고기 있잖아.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고기 들어가면 좀 괜찮은데 뭔가 육회는 좀 고사리가 식감이 좀 애매해. 그래 무생채도 있으면 좋긴 하겠다. 치즈에 계란 들어가 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 치즈 계란은 그냥 계란에는 계란말이만 있어야 되지 치즈는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아 근데 막창이 진짜 맛있긴 해. 내장탕도 진짜 뭐 이거 알지? 이거 딱 꺼내가지고 이것도 간장에 딱 찍고 요 알 같은 것도 이거 간장에 딱 찍어가지고 곤이랑 이렇게 해서 먹고 국물 샹 먹으면 크 하고 소주 그냥 응? 넘어가야지. 근데 내 막창이 또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먹으면은 고소하니 입에 그냥 기름이 쫙 퍼지면서 어? 와 이거 잘 구웠다. 와 이거 진짜 잘 구웠네. 그리고 회가 회치고 좀 맛이 없어 보여. 회가 되게 때깔이 회가 좀 맛이 없게 보인다. 와 이 회가 더 맛있어 보여야 되는데. 내 회긴 해 나는. 나 회를 더 좋아해. 뭔 근두리여. 잔치국수 김치 이렇게 맛있는 거 해가지고 잔치국수 먹고 멸치국물이어야만 해. 깔끔하게 국물 쫙 먹으면은 응? 기가 막힌. 이거는 갈치조림이야. 템부라똥도 이게 템부라 이것도 맛있거든. 근데 뭔가 여기가 자분하게 차곡차곡 쌓이는 맛이 없어. 뭔가 좀 먹으면 좀 여기 좀 떠 있어. 뭔가 떠 있어. 여기 떠 있는 느낌이야 먹으면. 근데 갈치조림은 응? 먹고 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소스랑 무랑 이 양파랑 요 파랑 이런 거를 딱 꺼내가지고 밥에 이 쇠 그릇이어야 돼. 쇠 공깃밥. 거기 쇠 탁탁탁탁 하면서 거기에 밥을 착착. 그리고 그 뚜껑, 쇠 뚜껑에는 이 갈치 살을 발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스댕이야. 그래서 착착 좀 비벼가지고 딱 하면 거기에 이제 갈치 살을 딱 올려가지고 딱 먹으면 그거지. 무랑 그거지. 김복 장은 너무 많아. 장은 너무 많아. 김복이 진짜 야무져. 김치에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스팸을 같이 넣는 거 좋아해요. 뭐 참치도 좋고 뭐 하지만 나는 스팸이 진짜 김치볶음밥에 참 잘 어울린다. 처음에 얼마 전에 먹었어. 김치 오래된 거 내가 버릴까 했다고 했잖아. 그거를 가위로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냥 진짜 그걸 올려. 기름에 김치에 딱 볶아. 볶다가 조금 김치 익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팸을 넣었어. 그래서 같이 볶아. 삼겹살도 괜찮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밥이랑 마지막에 밥 투입. 그렇지. 파기름 내면 좋긴 한데 그것까지는 좀 귀찮고. 베이컨도 괜찮아. 베이컨도 괜찮아. 맞아. 그리고 계란 저거는 후라이 노른자 터치지 말아줘. 아 우렁쌈밥 맛있지. 된장 약간 광된장 느낌 나는 거 나 좋아해. 그거 딱 이게 쌈밥에 이렇게 밥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넣으면 맛있긴 해. 광된장 좋아해 나. 고등어 조림이죠. 고등어가 진짜 맛있어. 이거 이제 옛날 그 서민 그거 아니야? 비싸 고등어. 고등어도 비싸. 옛날에나마 서민 음식 이거지. 서민 생선 이거지. 그냥 생선이 비싸 그냥. 초계국수 뭐야? 찬 거야? 차? 난 먹어본 적이 없네? 그래? 난 별로 찬 거는 별로 안 땡기는데? 나 국수는 별로 찬 거는 약간 비빔국수나 이런 것만 좋아하지. 이거는 국물이 이게 닭국물인데 이게 차가워? 그래? 다음 먹어보지 뭐.
돌리가 해준 마파두부가 새삼 떠오르네. 맛있긴 한데 그냥 그 정도는 양갈비긴 해. 와, 짜파게티 파김치랑 조죽시키긴 한데 비냉이긴 해. 그냥 비냉이긴 해. 약간 국물 살짝 그렇지 이렇게 있고 이 면 잘 뽑는 데 가면 진짜 기가 막히긴 해 면이. 어? 그렇지. 이 배랑 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에 한 점 아주 그냥 어? 다 소고타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양치죠. 비교할 게 아니죠. 당연히 족발에서 뭔가 감바스요. 이씨 가치통 맛있긴 해. 가치통이 낫긴 해. 허거 고구마. 아, 나 허거도 한번 먹어봐야 되나? 허거 뭐 마라탕이랑 비슷한 맛인가? 향신료만 확 나나? 근데 둘 다 선호하지 않아. 그래도 뭐 아는 맛이니까 피시앤칩스 꼬라지 보소 낙지 볶음이지. 와 잠깐만 나 볼로나제 존나 좋아하는데 약간 좀 고기 간고기 이렇게 넣은 토마토 베이스의 스파게티. 근데 물회들 더 좋아해요 진짜. 그 뭔가 아삭한 식감과 그 신선한 야채의 맛과 그 신선한 회가 씹히는 그 맛.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어. 어? 물에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냥 물에만 먹어도 맛있고 아 국수 소면을 비벼 먹어도 맛있고. 포항에서는 밥이랑 먹는데? 어. 포항에서 먹어야 돼 물에는. 포항에서 먹는 게 기가 막혀. 왔다야 아주 그냥. 조이구이. 아 돈가스 좀 괜찮네. 여기 살 이렇게 있고 지방. 아 꼼장어도 존나 맛있는데 이거. 아 꼼장어 그 약간 고추장 같은데 초장 같은데 약간 그런 양념이거든. 그 뭔가 거기에 딱 그거 먹으면은 기가 막힌데. 그 소주 진짜 먹으면은 꼼장어에 그거 그거에 마늘에 그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아 근데 부족하야. 그냥 부족발은 그냥 족발로 먹으면 안 되냐? 핫곰장어 침샘 폭발이다. 저거 먹어본 사람만 알아.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 생각보다. 삼계탕은 약간 하나 먹기에는 나는 좀 물리던데? 단 닭갈비. 해신탕 뭔 상추튀김이요. 필라프 LA갈비네. LA지. LA갈비가 진짜 맛있어. 나 LA갈비 좋아해. 아 이게 요 뼈에 붙어있는 요 약간 그 좀 살도 쫄깃한게 이게 고소하고. 동파였더우면 괜찮긴 한데 이건 진짜 잘한 집 가서 먹어보지 못해서 내가 어? 먹어보지 못해가지고 고급집 가서 그냥 먹긴 했는데 진짜 막 잘하는 집 가서 먹어보질 못해가지고. 아 뭐 연어 스테이크는 딱히. 또 울면도 딱히.
설렁탕이 김치가 진짜 설렁탕집은 진짜 김치가 또 맛있어야 돼. 깍두기랑. 포항 사람으로서 물회 맛집 알려주고 싶네요. 정말. 저도 그 외가가 포항이라 이모님이랑 따라가서 먹어봐가지고 압니다. 카페에 올려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실 듯. 아, 우리나라 음식이 확실히 달라. 어? 우리나라 음식이 좋아 확실히. 아, 나 매생이 싫어해. 베이징덕 한번 좀 제대로 하는지 가서 먹어보고 싶긴 하네. 근데 케밥은 막 엄청 내 스타일은 아니긴 했어. 먹어보았는데 별로 막 엄청 내 스타일은 아니긴 했어. 베이징덕은 대충 먹은 걸로도 베이징덕이 난 더 맛있긴 했어. 와, 육회랑 육사시미는 진짜 잘하는 데서 먹으면 기가 막히지 진짜. 아, 전어구이 씨. 그냥 채로 잡고 먹고 싶네. 채로 잡고. 어? 아, 근데 쌀국수 내가 좋아. 예전보다는 선호하게 되긴 했어. 옛날 아예 안 먹었는데. 아, 근데 잠깐만. 지금 축구하는 거 아니야? 아, 물냉. 굳이 훈제여야 되나? 뭔 충무김밥이야 이씨.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지로보 선생님 감사합니다. 순대가 나. 속도 올려. 속도를 올려. 안동 국시라는 게 있어? 아, 만두전골. 갑자기 만두전골도 존나 먹고 싶네. 어딜 비교 지금 삼겹살이랑. 아, 우리나라 잘해. 어? 하, 뼈다귀 해장국. 와. 아, 그래도 수육. 그래도 수육. 깐풍기. 난 도너츠는. 와, 해물칼국수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분짜. 아유, 진짜 소금 꽤 난데. 와, 회덮밥 이거 괜찮다. 느낌 있다 이거. 돼지갈비 또 밥도둑이지. 와, 순두부찌개 칼칼하니. 난 차라리 돈코츠 오차지케. 와, 아, 내 라면이 좀. 웃기 상상 먹방 잘했으니 이제 슬슬 챔스해야지. 형 그냥 배달 시켜 먹어. 사람 빼도 돼. 강개밥. 아, 나 팥죽 싫어해. 시리국도 싫어하는데. 프라이. 문어 숙회. 끝. 아, 나 존나 맛있게 생겼네. 아우, 배부르다. 아우, 배불러. 아, 아, 잘 먹었다. 못 참겠다. 편의점 간다, 나는. 난 챔스 보면서 치킨이랑 야스해야지.
좀 많이 부럽네. 아, 맥주도 맛있긴 하겠네요. 아니요, 안 됩니다. 시작했어? 언제 시작했는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스타트가 좀 늦게 됐어. 대충 얼추 이 정도야. 뭐? 아니, 근데 버퍼 뭔데? 바르샤 경기 많이 봐주는 거야? 잘해, 피! 아, 씨. 카톡으로 좀 바꿨어. 아니, 흘리는 것보다도 잡고 선택지를 가정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 한 잔해, 사비 형 한 잔해. 우리 홈이잖아. 다른 팀 그 중계 채팅창에 치셔도 돼요. 뭐 누가 아스날 뭐 골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어제 뭐 축구 중계 중이니까. 아, 공사 중에서 지금 다른 구장이구나. 잘 열었는데? 업사이드 아니야? 오우씨. 근데 진짜 스쿼드가 부상이 너무 많다. 페드리 갑이 대용 부상은 진짜 좀. 내가 16살 때는 그냥 고등학생이라 이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내가 전학일 때는 학교에서 내가 그래도 반에서 축구 대표긴 했는데 저 친구는
바르샤 대표네. 나는 체육대회 있던데 저 친구는 챔스 뛰네. 이건 그렇지. 아씨. 근데 이거 선취골 먹기면 존나 피곤해질 것 같긴 해. 나폴리는 진짜 그냥 폭삭망했네 그냥. 우승했던 팀이 지금 리그 7등인가 그러던데. 그래도 우리는 셀링 클럽은 아니잖아. 우리는 그래도 사오는 편이긴 해. 사오는 클럽이고 키우는 클럽이지. 그냥 좀 빨리 좀골 넣고 편안하게 가자. 챔스 8강 진짜 한번 가보자. 오랜만에. 그럼 참 8강이면 메시 없이 8강 처음 가는 거네. 이 버러지 클럽 대단하네. 그냥 아주 어? 메시 없이 처음 가는 8강이네. 멋있네. 오. 와, 아, 잘해, 이 새끼, 진짜. 크, 아, 왜 밀어! 씨. 아동학대 새끼가. 근데, 쿤데는, 사이드 보기 싫다더니 바르샤서 사이드 줬나 보네. 왔어, 페르민! 아, 씨. 레반 형이 뭐라 하잖아. 왜 안 주냐고, 나. 야, 쿠바르시 좋았다잉? 쿤데 매각? 아라오랑 쿠바르시 쓰고 크리스텐센도 있으니까는 판다는 건가? 근데 개박이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풀백을 데리고 올수 있으면은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해. 지금 칸셀로 임대인데 지금. 오늘 심판 진짜 좀 들쭉날쭉하냐?
근데 왜 질 것 같진 않아, 느낌이. 레바니가 뭐 야말이랑 해주겠지. 김도환이랑. 근데 진짜 김도환 자개로 안 될거 같으면 어쩔 뻔했냐. 좆될 뻔했네 팀. 진짜 끔찍하네 아주 그냥. 우와, 씨발, 뭐야, 저 패스! 아, 이거는! 쿠바르시가, 이 새끼가 패스가 진짜 미친놈이긴 해! 그니까, 수비력은 좀, 아직 모르겠는데, 패스가, 이 새끼가 패스가 진짜 미치긴 했어. 어, 얘가 진짜 빌드업은 진짜 미치긴 했거든? 근데 오늘 아까 오시면 막는 거 보니까 수비도 뭐. 와, 근데 방금 패스는 좀 돌아있는데, 방금? 어어? 라젤! 아야야! 업 아니야? 근데 쿠바르스가 존나 이레규란 게 말이 안 되는 게 저 나이에 수비는 무조건 나이야. 짬밥이야. 저 나이에 저게 이게 참 중압감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무리 팀이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이걸 해낸다는 게 좀 대단한 거긴 해요. 진짜 수비는 경험치가 중요하거든. 경험이. 어, 근데 이거를 지금 경험을 미친 듯이 지금 먹고 있는 수준이긴 해. 지금 챔스 16강에서 이거를 나온다? 리그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 지금. 그렇지. 아, 그 바로 주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나가! 바르멘! 이하지! 아니 그냥 라마시아가 맞아 우리는. 어? 우리는 라마시아가 맞아. 진짜. 기가 막히다. 스코어. 아, 좋았다. 나는 솔직히 하피냐 바로 와. 페르민 얘도 나 몰랐는데 얘 임대 갔다와서 애가 사람이 황골탈퇴해서 왔다며 하부리그 그 임대인가 거기 갔다와서 갑자기 이번 시즌 바르샤는 라마시아 보는 맛이 그거야 그냥 그거밖에 없어. 리그도 3등 딸이고 응? 그냥 지금 FM으로 치면 탱킹으로 지금 선수 유망주 끌어다가 포텐노운 애들 어비를 올리는 그런 시즌인 거야 지금. 야, 좀 감동인데 좀? 이 새끼들 이거 진짜.
그 아라우오는 사실 명예 그 라마시아거든요. 저 친구도 사실. 저 친구도 사실 반성골이야. 그렇지. 한패 좋았다! 잘 느꼈다! 가자! 시간! 가자! 한패, 그렇지! 간살로! 이거지! 씨! 라치! 리케메랑 구토 세르머니인데 이거? 칸셀로 영입하자 진짜 완전 영입 그게 맞아 잘하.. 아니 경기가 원래 안 이러는데? 빌바오전 보고 진짜 쌍욕했는데 왜 잘하지? 아니 그냥 라플리가 못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라플리가 못해 이런 패스를 계속 허용하고 이렇게 허용하는 수비가 지금 나폴리가 존나 못하는 거야.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나폴리가 이 뭔가 이 셋업이랑 이런 게 존나 뭔가 허접해. 어, 그냥 못함. 그 오히려 나폴리가 바르셀로나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니까 더 개박살 나는 듯. 5만 원 기량이 우리가 더 나아. 기량이 우리가 더 나아. 설레발 쳐볼까요? 내가 말했지 아까 걸라고 핸디 나 믿고 15만원 우마이 더 나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오 역시 맨시티 사닌가 잘하네 근데 아직 자만하지 말자 이거 조심해야 돼 어? 이거 생중계는 어디서 보나요? 잠시만 스포티비 나우에서 봅니다 인터넷 확실히 아무리 경기를 다른 클럽을 보잖아? 잘했다. 와, 지렸다. 이건데 바르샤는 여기서 끌어오고 뭔가 끌어오르는 그게 있어. 그냥 뭔가 진짜 내 팀을 응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막 끌어올라. 이 막 득점을 하면. 와, 이거 진짜 개지려. 하필이야 개지렸는데. 그리고 야말이 기점. 그냥 사비가 어떻게 보면 램갓동 느낌이야. 램갓동도 첼시에서 나름 유망주도 막 키워주고 했잖아. 근데 평가는 안 좋잖아. 사비도 평가는 딱히 안 좋은데 뭐 어디서 또 라마시아 애들을 끌어다가 또 쓰긴 했어. 또 성장도 시키고. 어? 어우 야 이거는 레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옐로우는 나와도 제가 보면 첼시도 좀 고맙긴 해 크리스텐슨 잘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한 600억 주고 산 것 같은 느낌이야 그지 긴도안도 진짜 한 그 정도 주고 산 느낌이고 맨시티도 참 고맙고 진짜 우리가 자기로 좀 괜찮게 좀 데리고 왔어 진짜 그리고 페르미 잘 생겼어. 만약에 사비가 챔스 우승 시키면 바르샤는 리그 챔스 우승 감독 경질 시킨 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면 바지가랑이 잡아야 돼 진짜 사비한테 해달라고. 진짜로 계속 이런 모습 보이면서 우승을 만약에 할 일이 없는데 우승하잖아 그럼 바지까지 잡아야 돼요 진짜 해달라고 바르셀로나 붙잡아야 돼요 진짜로 그럴 일 없죠 그냥 사임이어도 그냥 다시 번복시키고 바지까지 붙잡아야 돼 진짜
할 일 없죠? 네, 차비도 지금 좀 최선 다 하고 있어 지금. 그래도 챔스 이거 8강 가면은 그래도 뭐 애들 부상당하고 했는데 뭐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잘하고를 떠나서 최선 다 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쿠바르시랑 페르민이랑 든든하다. 어? 야마리는 뭐 워낙 뭐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반도프스키 대체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돼. 어? 9위 이런 애는 좀 애매하고, 많이 애매하고, 하나 데리고 오긴 해야 될 것 같긴 해. 호키도 솔직히 좀 톱자원은 아닌 느낌이야. 좀 근데 아시겠지만 바르샤의 9번은 진짜 어려운 자리인 거 아시죠? 바르샤 9번은 좀 어려운 자리라 웬만한 축구 센스와 지능 아니면은 소화 못해서. 근데 또 야말이랑 뭐 2선 자원들 결정 득점력 폭발하면 솔직히 뭐 톱 그냥 호키 쓰고 막 그래도 되긴 하는데 바르샤가 뭐 톱 없는 선수도 곧잘 쓰니까. 라우타로요? 라우타로 자게 풀려요? 언제요? 자기에. 그러면은 와 진짜 미치긴 했다 얘는. 와 에이씨 야말이 옛날 메시 느낌 나긴 해. 메시도 결정력 아쉬웠는데 보강이 많이 된 거거든? 진짜 그 또래가 할 만한 최상의 플레이를 펼치긴 해요. 진짜 슈퍼 유망주의 플레이 딱 그 정도야. 메시도 0506, 0607 막 이럴 때 진짜 쬐깐해가지고 야무졌거든. 그러면서 갈수록 결정력이 올랐거든. 막 6골 넣고 막 그랬어. 처음에는 막 한 시즌에 많이 넣진 못했어. 메시가 형 유튜브 아니야. 이게 삼형상이 필요해. 일 때문에 본방을 자주 못 봐서 슬퍼.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메시보다 잘하는 것 같아. 이 나이 때는 메시 이 나이 때는 메시 이 나이 때가 언제냐? 메시 나이 때는 아직 유망주 아니었나? 메시가 완전히 뭐 워낙 유명했지만 메시가 그날 완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세계 클럽 세계 선수권 대회 20세 이하 거부터 해가지고 데뷔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이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나이로 젊어서 더 이게 한 거는 라민야말이 더 지금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나이는? 메시는 이 나이 때는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야말이 좀 사기긴 해. 근데 0506 메시랑 비교하면은 막 크게 꿀린다는 느낌 안 나.
그 정도면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님? 나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때면. 메시가 16 그때 챔스에서 막 첼시 상대로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엄청 난리 났었거든. 메시가 챔스에서. 근데 지금 얘도 지금 챔스 지금 이거 16강인데 라민 야말도. 공공님의 몇 살이야? 메시가 87년생이니까 18, 19. 말이 안 되긴 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빠르다 보면 되는 거야. 얘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속도가 그만큼 바르샤가 팀이 좀 문제가 있긴 해. 이 어린 나이에 애한테 이렇게 의존을 하는 게 한 2년 어리잖아. 그러면은 난세의 영웅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도. 근데 야말은 사비가 나름 관리 잘해줬어요. 어? 근데 파리가 2,500억 제시했다는 게 진짜임? 불하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그마저도 메시랑 똑같아. 메시도 옛날에 인테르가 2천 얼마 질렀, 뭐 1,100억 질렀느니 뭐 그랬느니 그랬거든. 그 당시에 어렸을 때 똑같아. 1,100억. 그때 당시였으면은. 근데 바르샤는 돈을 떠나서 라미냐만 팔면은 바르샤 클럽이 브랜드가 박살나는 거라. 라마시아에서 나온 거의 역대급 또 유망주를 돈 주고 판다? 그러면 팀 그 아이덴티티가 그 날라감. 이게 왜? 아니, 내 핸디. 오? 근데 내 FM 세상에서 알아보고 맨시티 갔어. 3,000억 받고.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줬어. 아니 사가던데 3,000억에. 그래서 쿠바를 시켰어.
아, 이거 근데 좀 아니지, 얘들아. 근데 확실히 바르샤가 스쿼드가 젊어 이제. 꽤 핵 중심 코어들이 이제 젊어서 기대할 만해 팀이. 바르샤 지금 저점이야. 코인 들어와야 돼 지금. 페날 사람들은 지금 진짜 저점이야. 찍었어 지금. 야무져 지금. 딱 좋아하기 좋은 타이밍이야. 첸시는 그냥 저점이고 우린 진짜야. 우리는 반등할 여지가 있는 팀이고. 그 우리는 애들이 다 성골이잖아, 얘들아. 어? 다르잖아. 우린 성골 애들이잖아. 우린 성골이잖아,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진짜 칸셀로는 데리고 와야 돼 무조건. 저만한 애가 없어 지금 이 사이드백이. 좌우 진짜 야무지잖아. 아니 맨시티가 또 팔걸? 펩 있으면 아마 돈만 맞으면 팔걸? 막 엄청 비싸지도 않던데?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셀캡이 좀 애매한 거지. 돈은 있어. 그리고 칸셀로도 지금 바르샤에 만족 중이야. 쟤. 바르샤에서 해피야, 지금. 어어? 아씨 이거 와씨 어 이거지. 야 이거는 와씨 와 이건 진짜 잘 먹었다. 우리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지금? 챔스 중에? 오우 다른데 별 소식 없는 거 보니까. 아스날 지금 막고 있다고요? 왜요? 홈 아니야? 혹시 동숙님은 바르샤 팬이 먼저인가요? 저는 바르샤 팬입니다. 먼저인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바르샤 팬입니다. 자, 사이언스 오랜만에 가동하는 거야, 그 아스날? 씨 패스 씨 뭔데 이거? 아스날은 떨어지겠는데요. 왔어. 열어줘, 열어줘. 아이, 아 이건 좀 칸셀로 밀어주고 레반도프스키 올리고 마무리 이런 느낌 갔어야지 방금은. 방금 근데 저거 찔러준 패스 누구야 맨 처음에? 기점? 패스가 야무진데 빌드업이? 그것도 쿠바르시. 아 그렇게 잘 칸셀루야? 쿠바르시 패스가 좀 많이 잘하는데? 좀 많이 잘하는데? 패스를?
그냥 미드필더인데? 나이스. 와, 근데 우리 진짜 갑이랑 패드랑 대웅 다 있었으면 개지렸겠다, 진짜 팀. 진짜 개지렸겠다. 와, 씨. 진짜 우리 거의 바르샤가 스페인 국대야, 그냥 지금. 애들 다 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들이 성장해야 돼 지금. 아직 애들 다 어려. 사실 전성기는 축구 선수 전성기는 20대 중후반임. 너무 지금 10대랑 20대 초반이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냥 더 잘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거지 그만큼 애들이 지금도 잘하는데 한 골 차는 좀 불안한데. 야말 키 몇이에요? 근데 야말이 키 지금 나이가 키가 안 클 수가 있나? 180, 그럼 안 클 수가 있나, 이제? 그래? 성장판 검사인데 1, 2 정도만 더 큰데? 다행이네, 진짜. 아. 그렇지! 아. 야말이랑 좀 유니폼 좀 사야 되나? 또 이게 영건 시절 유니폼 사면 또 의미가 있어요. 내가 메시 30번 시절 유니폼 못 산 게 존나 천추의 한이었어. 아스날 골? 오. 그러면 이제 한 골 더 넣어야 되네. 오! 아, 수비 좋았다. 베낄 수 있었는데. 아니, 포르투 올라가면 포르투 안 만나고 싶은데, 포르투 센 거잖아. 솔직히 돌문이랑 피해 수비가 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포르투가 올라오든, 마스는 올라오든, 걔네 안 만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지금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뭐 한 건데, 이거? 왜 이렇게 급함? 아니, 근데 아까 그, 꼴담을 맞추긴 했어. 오시맨 FM에서 우리 팀에 자개로 데리고 왔는데 내가 레알한테 뺏길까봐 내가 데리고 왔는데 억지로. 그냥 자개로 오던데? 계약 안 해가지고 죽음 6억 주고 데리고 오니까 오던데? 와, 진짜, 고등학생 때, 조기축구 아저씨들이랑 축구 차는 느낌이겠는데, 얘는? 와, 근데 진짜 아저씨도 그때 태산이었는데. 참, 이거 패기가 있네. 전반은 이대로 마무리하자. 뭔가 왜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냐? 아니, 안 나갔구만. 안 나갔어. 아니, 심판 이상해. 그래. 우리 그래도 진짜 돈 존나 주고 데리고 온 애들 자개로 퉁쳐가지고 맨짓 많이 했어? 많이 깠어 진짜. 쿠뎀 그 크리티컬한 거 좀 많이 메꾸긴 했어 지금.
아, 제발. 근데 좀 불안해,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잘 나왔다잉. 아이! 와, 존나 어려웠는데 처리 잘했다잉? 그러면은 내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8강 추첨하나? 8강은 언제 해? 그 추첨? 어? 왔어! 아! 금요일? 하고 초기화 내가 초기화를 했었나 어떻게 했었더라? 어 초기화 어? 아스날 하이라이트나 좀 봐야겠는데 메운디 킹카나 태초 때문에 좋대 게임 축구 집중 안 돼. 몇 대 올라왔어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 날 그거 한다고? 그 추첨. 8시. 다음 시에 챔피언스리그 추첨은 컴퓨터로 진행할 것? 그래요? 첼시와 맨유는 질쿤데에게 관심 보이는 중. 쿤데? 뭐 한 뭐 한 좀 비싸게 준다고 사면
아니 대용이랑 페드리 언제 돌아옴? 페드리는 좀 햄스트링 아니었나? 우려했던 것만큼 심하진 않다. 가비가 존나 심한 거 당했고. 더용은 3월 아웃. 4조 5조. 그럼 둘 다 8강 가면 오긴 하나? 근데 너무 무리는 안 하는 게 맞긴 한데. 그래? 아, 씨, 진짜. 진짜 팀 꼬라지 보소? 근데 이렇게 더용이랑 패드리는 같이 다치는 느낌이지? 저번에도 같이 다쳐가지고 같이 벤치에 그 뭐야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 보다가 어? 비슷하게 또 돌아와가지고 뭔가 사이좋게 그냥 깐부요 진짜. 우리 뭐 링크 되는 선수 없나? 쿠바르시가 진짜 레전드네. 07년생. 얘는 키 좀 더 커도 좋지 않나? 센터백이라? 그린우드요? 또 자게야? 그래도 근데 아직 자게 2년 남지 않았나? 디발라요? 디발라는 좀... 디발라 자게예요? 자게면은 좋지. 디발라 자기 아니야? 자기 아니면 데꼬리그가 있나 우리가? 바르셀로나가 리버풀에 루이스 디아스 문의했다던데. 그럼 못 사요. 돈 없어서. 너무 비싸. 174억이면 해자네? 어? 해졌는데? 디발라랑 누구? 노리는 게? 아 루이스 디아즈는 너무 현실성 없어. 아 걔 원래 우리 애 아니야? 알레시 가르시아? 얜 또 누구지? 뭐 얘는 얘를 노려. 맨시티 임대 비아레알 뉴스 출신이구나. 파블로 토레, 로메우, 에릭 가르시아를 거래에 포함시켜서 존나 잘한다는데 지금? 라리가 최대 키패스라는데? 쟤 이 정도 연성인데? 나이도 딱 좋고 괜찮은데? 로메오를 지로나가 로메오를 또 지금 어? 원한다고? 다시 데리고 가는 걸 지금 원하는 거네 그러면? 그리워하나 보네? 그래? 근데 얘는 존나 옛날부터 봐서 그런지 아직도 뛴다는 게 좀 대단함? 생각보다 나이가 막 엄청 많지는 않았어.
하도 옛날부터 그 봐서 그런지 네 너무 느려. 그러면은 얘랑 연성을 하는 건가? 가르시아나 로메오랑 토레 이렇게 보내가지고 연성하는 건가? 그래. 그럼 얘 데리고 오고 디발라?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가비, 페드리, 대용, 긴도안, 알레시, 가르시아. 나쁘지 않은데? 스쿼드? 연결되긴 했네. 지금 매스컴 클럽 바르셀로나 어? 공식 카페에서도 대찬성입니다 선언하셨네 지금. 어? 바르셀로니스타 거기서도 지금 대찬성입니다. 기도는 자개인가? 나 FM에서 기도 자개로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얘 베티스 있는 애. 그래서 노리고 있는 건가? 그지. 에바긴네 근데. 기도 데리고 오면은 뭐 사실 뭐 진짜 뭐 의미 없지. 저 얘 너무 좀 꾸부정하더라고. 그 월드컵에서 보니까 느낌 없더라고. 커리어 내내 부상 결정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어요? 그래? 괜찮은데? 존나 잘 나오는데? 좋네. 회자야. 근데 이마저도 씨발 돈을 에릭 가르시아랑 막 씨발 뭐 파블로 토레랑 뭐 연성을 하려고 그러네. 이 와중에 로메우랑. 아니. 근데 이게 얘네는 레전드긴 하네. 바르샤보다 순위가 높네. 아니 세 명을 보네? 근데 지로나 입장에선 개꿀 아님?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세 명이나 줘? 얘 뭔가 관상이 좀 마음에 드는데? 거기다 또 꿀에야? 바르샤 또 인스타 팔로우가 돼 있어? 마음에 드는데? 선수 껴서 줄인다는 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네. 짬 처리하려고. FM을 치면 안 쓰는 선수 그냥 끼어 팔기로 팔면서 주급 떨려고. 그럼 딱 얘랑 디발라 데리고 오면 되겠는데 디발라는 좀 느낌 없는데 뭔가 그냥 라민야말 쓰고 어? 그냥 하피냐나 있는 애들이랑 그 뭐 대충 써 페란토레스랑 레반이랑 뭐 대충 쓰자. 애매해. 호키 써야지 호키. 우리 호키 써야지 호키. 아 안수파티. 근데 안수파티 부상인데 얘 이거 얘 그래도 아직도 2002년생이야 얜 또 다쳐버렸어.
나왔어? 이번에 또 나왔어요? 부상 복귀해가지고 3개월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대제르비랑 같이 올려나? 어떤데? 대제르비랑 같이 오던가? 그리고 지론에 그 3명 보내고 다시? 근데 얘는 내보내긴 해야 돼. 왜냐면은 안수파티가 주급이 너무 많아. 얘 주급 3억 받을걸? 이게 셀캡 때문에 이 새끼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너무 지금 주급이 너무 많이 물려있어가지고. 풀리기 맞긴 한 것 같아. 지금 대제르비랑 풀리기 유력한 거 아니야? 뭔 리턴이요. 우리 거지. 아니 뭔 풀려. 원하잖아. 풀리그로 가자. 어? 아니 이제 DNA 그만 찾아. 씨발 맨날 그 이상한 중하위권 중상위권 팀 감독 좀 그만 데리고 와. 그지 같은 거 그 발베르드 세티에 막 이런 애들 그만 써. 좀 확실한 애 데리고 와 좀. 그러니까 데제르비도 난 솔직히 좀 별로긴 해. 난 솔직히 한지 풀리그 제일 원해. 차라리 그냥 좀 네임 좀 있는 좀 그 뭔가 빅클럽도 좀 맡아본 난 차라리 그런 감독을 좀 차라리 쓰는 게 어떤가. 어? 투엘은 싫고. 아니 틀었는데 경기는 이제 시작하네. 그래 챔스파이 가야지. 진짜 우리 아무리 탱킹이고 유망주 키워야 된다고 쳐도 이런 경기 8강 더 올라가면 4강 이런 경험이 유망주들한테 진짜 경험치 이벤트야. 점심 먹여야 돼. 레반도프스키가 문제네. 진짜 한 내년까지 쓰고 그만 심하게 치는 게 맞긴 하는 것 같긴 해. 레반은. 솔직히 올 초도 좀 경기력 별로였거든? 근데 이게 좀 최근에 몇 경기 동안 또 살아나는 느낌 나긴 했는데 야말 길스까지 쓰고 경험치 먹으러 왔는데 버닝 켜줘야지. 아, 제발 그냥 올라가자. 근데 레반도프스키한테 기회가 좀 많이 안 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해. 제2의 메시 만들어야죠, 우리. 내 보기에는 베스트는 하피냐 쓰고 그냥 호키랑 야말 키우는 게 맞아.
맞아. 야마리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뉴스 봤잖아, 기사. 네이마르 경기를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한대잖아. 경기 들어가기 전에. 하피냐가 스찌 잘해요. 스찌용으로 괜찮아요. 어? 와, 씨. 와, 씨. 흡입차요? 자게 아니면 못 오는데. 제 계약했잖아, 재계약. 우리 돈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가르시아랑 걔랑 데리고 오자. 딱 적당하다. 그래요, 있는 애 써. 페란토레스나 하피냐 써. 호키, 야말 이런 애 써, 그냥. 아, 디발란 좀 애매한 것 같아. 뭔가 쓰임새가. 그러면 페르민이랑 이런 애들 너무 붕 뜨지 않아? 있는 애랑 잘 쓰자. 아니야, 제발 얘들아. 아, 볼터치 아쉬운데. 아니야, 이 새끼 엄살 뭔데? 뭐 하는데 이거? 아니 저 정도는 아니잖아. 저 호드갑이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각도가 그래서 그래. 그 정도 아니야.
치즈가 자동으로 쌓였어? 아니 뭐 자동으로 쌓일 수가 있나? 치식음을 감사하게도 아니 치즈가 이게 아 뭔가 나폴리가 좀 이게 압박이 좀 거센데? 빌드업 좀 빡세네? 이게 미드가 안 돼 그게 좀 압박을 탈압박 능력이 좀 떨어져 지금 아, 텐세나! 빌드업이 어려운 바르셀로라나니 진짜 안 어울린다. 근데 우리가 항상 챔스에서 개박살할 때 저 모양이긴 했어. 상대 전방 압박에 개 털리는 어? 빌드업 하겠다고 깝치다가 상대 압박에 털려가지고 뺏겨가지고 뭐 실점하고 그게 우리긴 해. 아니야, 끄끄러 퉁쳐! 심판이 어제 좀 과음했나? 오, 이게 뭐야? 그렇지. 좋다, 좋다! 그렇지! 아니, 패스 슛이 왜 그 모양이지? 아니, 그리고 저런 게 레반한테 걸려야 되는데, 씨발, 계속 엄하게 걸리네? 칸셀루는 축신이야 지금 어? 왼쪽 오른쪽 지금 하면서 와 진짜 크린테스 빰따기가 이기고 싶네 패스 시키 그냥 패스 연습만 존나 시키고 싶네 그냥 아 레반에서 좀 이어져야 돼, 진짜. 마무리를 레반이 하게끔. 텐센 패스 꼬라지 보면 쿠바르시를 수미로 올렸어야 하는 거 아님? 이제 그게 날 수도 있어. 쿠바르시 수미로 안 쓰나?
오!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전향적으로 씨발 바르샤 실점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아, 참. 오, 오! 아, 나이씨! 오! 와, 압박 너무 빡센데? 못 나와. 나이스. 아, 씨발, 세르지 로메오 두 명 투입은 이거는 선 많이 넘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아니, 이게 두 명을 동시에 넣는다고? 아니, 이건 좀 소름 끼치는 판단인데, 이건, 이게 맞나? 아니, 이게 맞나? 저기에 쟤네 둘 서 있으면 이제 경기장 안에 있는 선수들 자극받으라고 저 세워놓은 건가? 좀 이게 뭔가 뭐지? 정신 차리라고? 약간 입간판처럼 세워놓은 건가 저기? 네, 베르민 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지금 조금 아쉬워. 터치 이런 게. 근데 그걸 대신한 게 세르지라는 건 좀 모르긴 하겠어. 그게 세르지가 만나는. 하, 그렇습니다, 대용. 벤치가 더 세, 진짜. 벤치가 더, 부상자들 지금 그 관중석이 더 세 보여. 아, 씨. 아, 세르지 로메오는 너무 불안한데? 오, 좋았다. 세르지 좋았다잉. 캡틴. 와, 방금 트라이는 좋았다.
근데 다른 구장은 뭐 별 소식이 없나 봐요. 아스날도 한 골 더 넣어야 되잖아. 아, 제발. 제발! 아이, 씨발! 정신 차려, 제발! 부탁할게! 어우, 이건 씨.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존나 많이 먹어. 존나 뭐, 뭔가, 우왕좌왕. 뭐, 뭔가 이걸로 좀 많이 먹어. 아, 근데 레바는 공을 뭐, 레비가 공을 못 잡는데? 잡아도 그냥 뺏기고? 압박당해서? 근데 맨날 거의 이런 양상이긴 해. 저러다가 그냥 한 번 기어오면 그냥 우겨놓고. 그럼 해설자가, 이게 바르셀로나의 스트라이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레반도프스키 막 하면서 기회가 안 와. 그냥 한 번 오면 그거 넣어야 돼. 이게 스트라이커의 덕목이죠 하면서. 어? 이게 얼마 없는 기회도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게 스트라이커의 덕목이죠 하면서. 진짜. 그냥 칸셀로가 사실 공격을 다 해. 근데 뭐 이렇게 압박하면 70분까지만 버티면 90분 유지할 수가 없어. 저거는 뭐 후반 내내 저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와 씨. 그렇지, 잘 나왔다, 잘 나왔어. 그렇지. 아니 이 볼터치 좋았다. 나이스. 길었는데 제꼈어. 아스날이 경기력은 지는데 맨날 골은 아스날이 넣네? 양은 16살. 취소?
한골 더 넣자. 오! 역시 스치. 골! 옵사이드! 아. 업인 것 같긴 한데. 진짜 숨통 끊는 건데, 아씨. 나이스! 나이스! 야말! 왼발! 아! 어리잖아. 07 야말이잖아. 노. 그렇지. 아니 지금 쟤네 미드랑 그 간격이 존나 넓어. 우리가 해야 돼. 쟤 좀 지쳤어. 지금 기동력 떨어졌다고. 위치 좋아. 아, 너무 속여서 팀까지 속여버렸는데? 바르샤 처점 길어지면 언젠가 클롭이 바르샤로 복귀할지도. 아, 그건 좀 모르겠지. 오면 좋긴 한데. 근데 바르샤 말고 좀 바르샤가 괜찮긴 해. 복귀하는 팀으로는 선수 괜찮고 뭐 팀 네임밸류 있고. 그래, 그리고 클럽이 약간 똥물리니까 또 바르샤도 좀 이게 좀 궁금하긴 해. 클럽의 바르샤라.
그러니까 오늘 슈테켄 저 왜 저래? 아니 너네 레반도프스키 이지메 아냐? 어? 새끼들 진짜 아니 이지메 아나? 우와! 오, 쉣! 김도환! 얘는 위에서 잘해, 진짜. 안주만 한 것 같기도. 로메오 그래도 자기 아니야? 너무 미워하지 마. 그 다음 시즌에 그 가르시아랑 걔랑 뭐 그래 해가지고 왜? 그거 해. 연성해. OM? 연성하자. 아 슈테키 오늘 킥이 존나 이상해. 아. 8강만 가자. 그때까지 패드리랑 대용이랑 막 복귀하면 되잖아. 응? 그럼 미드 든든하잖아. 8강 우리 언제 하는데? 올라가면 4월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올 수도 있다며. 그렇지, 수 비슷해? 아. 아니, 경주만가, 시야가? 내가 보기엔 지금 야마르도 빼야 돼.
뭐 약간 지금 뭐 야말이 뭐 기록 세워주려고 밀어주는 것 같아. 존나 잘 줘 애들 패스. 지금 뭐 야말 밀어주나 지금? 뭐? 지금 뭐 그럴 여유가 있나 우리가? 최연소 기록계라고 밀어주는 듯.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이 정도야? 우리가 이 정도 여유가 있나? 지금 뭐 진짜 뭐 야말 키우기 중이야? 이 정도면 작전주야 뭐 씨발 파리가 진짜 2500억 오퍼 넣은 줄 알겠어. 가격 몸값 더 올리려고 지금 뭐 작전주냐고. 아니 뭐 얼마나 더 뭐 키우려고. 그렇지. 아이 새끼 옵사이드잖아 이 씨발. 좀 왜 이렇게 뇌가 없냐 게임 축구를 하는 게. 진짜 X될 뻔했다 방금. 슈테켄도 포기했다 방금. 와 이거는 진짜 오시메라네한테 두 명이 붙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는 저기 아라우오조 쿠마가 밑을 봤어야 됐어. 잘 나가라 하피냐. 첼시 또 다 이제 필요 없나? 안 피냐? 아니 좀 원했잖아. 그냥 물어본 거야. 오! 뛰는 건 누아피자가 잘 뛰긴 하는데 저런 거는. 그냥 단순 노른 잘해. 뛰어, 올려, 슈테 이런 거. 그냥 단순 명령은 잘해. 근데 그걸 2차 가공을 해서 플레 행동하는 걸 못할 뿐이지. 아니 진짜 그거를 딱 직관적인 건 잘해. 근데 그거를 뭘 거치고 뭘 이걸 응용하고 이게 안 될 뿐이야.
아, 가위. 나이스! 이건 넣어야 돼, 이건 넣어야 돼! 우와! 우와! This is 마르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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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름 돋았다! 이게 마르샤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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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줄 때 전율 올라왔어요. 한 번 더 줄 때 소름 돋았어, 진짜. 세르지 패스 기점 너무 좋았고, 거기서 한 번 더 내줄 때 소름 쫙 돋았어, 진짜. 여제! 와. 와, 띠드가, 와. 미쳐, 와. 역시 주장! 캡틴! 김도환, 와, 좋았고. 세 명의 30대 선수들이 이뤄내는 하모니, 앙상블. 이게 연륜이지. 이게 연륜이지. 나는 이거 세르지가 찰 줄 알았어. 와. 이게 와인이지. 이게 세르그리고. 와, 너무 잘 만들었다. 좋았다. 오? 아. 야말이 좀 다리 풀렸어. 와, 이 와중에. 와, 이게. 근데 골은 슛이랑 이런 걸 안수 파티가 기가 막히긴 했는데, 파티랑 합치면 진짜 완전체의 융합체 나올 듯? 그 시절 파티랑 야말에 지금 이거 합치면 진짜 악몽의 융합체 나올 듯, 진짜로. 그게 메시긴 해. 그래, 15만원 먹어야지! 핸디 가야지! 10만원이면은 달달하지. 5만원 걸어서 15만원이니까 10만원 먹는 거지. 3배니까. 치킨이 5마리. 하나. 한 경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걸로 바르샤만 했어요. 헨승으로. 1점 헨승. 아스날 안 걸어서, 아, 근데 아스날도 이기네. 아스날도 근데 1.17배인가 밖에 안 됐어. 난 진짜 10만원 걸 수 있었으면 10만원 걸었어, 진짜. 난 바르샤 믿었어, 진짜로. 아니 배당이 3.1배에서 3.0으로 괜히 조정된 게 아니야. 응? 우리 토쟁이 형님들이 믿고 따르면 돼. 그렇지. 쿠바노 씨가 패스가 상상 이상이긴 해. 나도 이 정도인 줄은 좀. 수비는 아쉽다고 생각했고,
패스는 좋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인데 패스가? 좀? 바로 실수해버리네. 아니 싸가똥 싸비가똥님 세르지를 넣는 이 해안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보시고 이걸 용병술을 아니 이걸 그만 그냥 곱게 져. 제발 곱게 져 그냥 핸디 까먹지 말고 곱게 져. 좋았다. 아 제발. 아이고 권은빈이 감사합니다 구독. 아니 그 아스날 형님들 아까 좀 이미 올라간 듯이 말씀하셨더니 좀 고전하시나봐요. 진짜 아까 좀 뭐 이미 8강 가서 뭐 누구 만나니 하시더니 이제 많이 고전하시고 계시네요. 저희는 미리 올라가 있겠습니다, 형님들. 예. 많이 고되긴 한가 봐. 포르투가 이게 좀 쉽지 않나 봐. 우리 먼저 올라가 있을게. 아 제발 핸디 까먹지 마 제발. 아 꼭 갑니다. 부채지 마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부채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말 한 골 넣으면 딱 이쁜 그림이긴 한데. 와 긴도안 뭔데 이거 좋았다. 아 잘 봤는데 17살이면 지칠 16살이면 지칠만해. 그냥 차비가 이제는 대놓고 경험치 먹이기로 작정했구나 이제. 어? 그냥 나가기 전에 FM 쫙 하고 나가는구나 그냥. DNA로다가. 아 씨발 안 돼! 어 핸디 말아먹지 말라고 씨발 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이 새끼야! 아, 왜 이래, 얘? 아니, 진짜, 그, 잠깐 나왔는데, 와, 임팩트가.
우리가 많어! 수! 우리가 많어! 우리가 많어! 그렇지! 아, 좀 하 잡고 하지. 지 야말 키우기 좋대네. 아스날이요? 아스날을 굳이 봐야 되나? 아니 뭐 그냥 뭐 올라가 있을게. 괜히 내 보다가 안 좋은 말 하면 또 아스날 팬분들 기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갈게. 와, 8강 준너 오랜만이다, 진짜. 미쳤다. 씨발, 저, 작년에 유로파 중계했는데, 개 같은 거. 맨유한테 지는 거. 씨, 옛날엔 8강 딱이라고 욕했는데, 씨발. 8강이 감지덕지네?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녁에 올게. 참 이거 또 길게 하느니 좀 쉬고 저녁에 오는 게 나아. 어? 다 그 뭐 아스날 경기 재밌게 보시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들에게 페이백 해주는 스트리머가 고맙습니다. 있다.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그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매운디 씨발 지쳤다. 좀 태초 너무 안 나와서. 따라서 2만 원 걸었는데 나 있어. 아, 세준이 감사합니다. 저녁에 다른 게임 하죠. 저녁에 봅시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이.